KRS 아카데미 배성준 강사입니다. 오늘은 헌법 제74조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74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국군 통수권. 2항,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이제 국군 조직법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 의 국군 통수란 대통령이 국군의 최고 사령관, 최고 지휘권자로서 국가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군정, 군령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을 의미한다. 제가 이제 군정, 군령, 그다음에 군정, 군령, 이론주의 이런 개념을 좀 자세하게, 상세하게 적었는데 중요해서가 아니라 공부할 때 이게 뭔 개념인지 몰라서 그래요.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공부할 때뭐 군정 군령 이론주의, 병정 통합주의, 그다음에 군정 군령 이원주의, 병정 분리, 이게 뭔 말이야 막 그랬는데, 이제 뭐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책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대충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됐는데, 일단 그 제가 그 책에 나온 대로 정도만 그 이해하시면 되고, 그 무슨 말인지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군정이란 군을 조직하고 유지 관리하는 양병작용, 그러니까 관리작용인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오신 분 아시겠지만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이렇게 나뉘어서 그 밑으로 그분들이 행하는 게 양병작용, 군사관리작용. 그러면 군령은 국방 목적을 위하여 군을 현실적으로 지휘명령으로 통솔하는 용병작용, 그래서 군사작전. 그래서 요거는 합참의장, 그러니까 합참의장 그 휘하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러니까 군사작전과 관련된 어떤 활동들을, 그러니까 지휘명령 통솔하는 작용을 그 군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군정하고 군령의 개념을 먼저 이해한 상태에서, 그럼 우리나 그러니까 우리 법은 어떻게 됐냐면 군정, 군령, 일원주의로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병정통합주의라고 하는데, 군정과 군령을 모두 일반 행정기관, 즉 우리나라 법은 국방부 장관 아래 관장하게 하면서 행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하에 두는 방법이에요. 이게 원칙이니까 요거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시험에 나도, 그러니까 거의 출제가 안 나는데, 예전에 이제 요런 용어를 써서 우리나라는 뭐 병정통합주의, 군정군령 이런주의다, 맞는지 뭐냐 틀린지 뭐냐, 요거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군정군령 이원주의는 뭐냐? 군정과 군령을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정은 아까 저기 뭐 국방부 장관처럼 행정기관의 통제하에 두나, 군령은 대통령 직속의 독립된 군령기관이 관장하는 방법.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군국주의 독일과 일본은 이원주의를 취했다. 이원주의를 취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군국주의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 통수권을 독립시킨 경우로서 국가 원수에게 직속된 보조적 군사기관이 대통령을 보좌하고 제일 중요한 게 의회 감독이 배제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병정이 분리되면 용병에 있어서는 신속성을 발휘해, 그러니까 저 목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군대가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군국주의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군정군령 일원주의로 가면은, 예를 들어 국가 원수가 있고 밑에 국방부가 있고 밑에 아까 얘기했던 그요 합참의장이 군령을 담당하고, 각군 참모총장, 각군 참모총장이 군정을 담당해. 그러니까 군정과 군령이 국방부 장관의 통제하에 있는 거예요. 요 행정기관의 통제하에. 근데 군정군령 이원주의는 국가 원수가 있으면은 일단 그 군정은, 그러니까 각군, 그러니까 육군, 해군, 공군,
국방부 여기에 여기에 합참의장이 있는 거예요. 합참의장이 국방부의 지휘하에 있지 않고 따로 이렇게, 그래서 국가 원수의 지휘만 받는 거야. 그래서 의회 통제도 받지 않고, 이래서 그 신속한 그 뭐야 용병 작용에 있어서 신속성을 발휘할 수 있지만, 국가 원수만 여기 둘이서 이렇게 딱그 이렇게 도모를 해버리면은 이게 군국주의 흐를 위험. 그래서 실질적으로 2차 세계전 당시에 이제 독일과 일본이 이런 방식으로 인해서 군국주의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개념인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한 거고, 요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도 저희 교재에는 그 양을 이렇게 압축하는 걸 싫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 군정군령 일원주의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국군조직법 8조하고 이제 10조 이하, 뭐 9조 이하 이렇게 이제 조문을 가져와 봤는데,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령을 담당하는 합참의장, 그 다음에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한다 그랬죠? 여기 아래에 있는 거 아니야. 각군 참모총장 합참의장 요 밑에. 그래서 군령 업무에 관해서는 합참의장이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죠. 합참의장이. 그다음에 군정 업무에 에서 각군 참모총장, 육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아. 그래서 이런 규정 때문에 요 시스템, 요 군정 군령 일원주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군 통수권 행사의 방법과 절차. 국무회의 심의상 헌법 제89조 6호 조문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부서 헌법 제82조, 그다음에 국가안전보장의 자문 헌법 91조를 거쳐야 한다. 그다음에 국군통수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하며 특히 선전포고 강화 일정 등 일정한 국군통수권 행사에는 국회의 동의, 어제 봤었죠? 그다음에 각군의 조직 편성이 법정주의, 그 74조 2항에서. 그래서 저렇게 규정해 놓고, 그 다음에 국군은 정치적 중립, 헌법 5조 2항에 규정돼 있어요. 그 다음에 군정군령 일원주의, 각군 분리주의, 군에 대한 문민 통제 등 국군 조직의 기본 원칙에 따라 법률로 조직 편성되도록 해서, 그 법률로 조직 편성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국군 통수권 행사의 방법과 절차도 요런 어떤 이제 절차를 거치도록 해서, 좀 뭐야 그 대통령이 이제 전단적으로 행사하는 걸좀그 통제하려는 어떤 이런 규정들이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헌법 74조를 같이 살펴봤습니다.